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도 초기의 대승 불교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사상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중간 사상에서는 공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공 사상이라는 것은 용수라는 사람이 초기 불교의 염기를 재해석해서 염기의 진리를 공 사상으로 전환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염기라는 게 뭐였죠? 네, 맞아요. 모든 존재는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되어 생겨난다라는 거였어요. 따라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였나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나요? 맞아요. 고정불변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했어요. 즉, 연기설이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성이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공사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간사상에서는 공사상에 따라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공사상과 관련하여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형체를 뜻하고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물질적 형체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적인 현상을 떠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아직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을 테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8살, 현재 내 모습이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물질적인 형체로 바뀌는 것 없이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5살 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 모습은 지금과 같을까요? 맞아요. 20년 뒤에도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형체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색 즉 시공입니다. 그리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우리 모습은 존재하지 않죠.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계속 몇 초 변화하니까요. 계속 늙고 있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의 물질적 형체는 일시적으로나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나마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매 순간 노화를 거치면서 변화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변화하는 나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물질적 현상을 떠나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즉시색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팔부중도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팔부중도에서 중도사상이라는 것은 방금 배운 공사상의 영향하에 형성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공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죠? 맞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었죠? 맞아요. 어떤 고정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단에 치우쳐 집착하지 말아라. 어떤 것이 고정되어서 존재할 거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사상을 중도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팔부 중도에서 팔부는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서 팔자는 여덟 팔자고 부자는 아니 불자예요. 그러니까 팔부중도란 여덟 가지 양극단적 사상을 모두 부정하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극단적인 여덟 가지를 부정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수라는 사람은요, 생과 멸을 부정했어요. 여기 앞에 생멸 앞에 불자는요,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생과 멸을 부정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생이라는 것은 생겨나다라는 뜻이고 멸이라는 것은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중관사상에서는 생겨남에도 집착하지 말고 사라지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원인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떤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태어나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히 죽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남에도 집착하지 말라라고 해서 두 글자로 불생이라고 했고 사라지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두 글자로 불멸이라고 한 거예요. 또 다음으로 어떤 양극단적 사상을 부정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중간 사상에서는 상단을 부정했어요. 자, 상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고 단이라는 것은 끊다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현상은 항상 고정 불변한 상태로 있나요? 네, 계속 얘기했듯이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불교에서는 영원 불변하게 고정되게 존재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해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라는 연기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하지 않기에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할 것이라고 믿고 집착하지 말라라고 주장해요. 이것을 두 글자로 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인 게 없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현상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 다 서로 얽혀있는 존재라고 했죠. 즉, 모든 것은 분절되어서 존재하나요? 네, 당연히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모든 것은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양극단적 사상인 1, 2를 부정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볼게요. 1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고 2라는 것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현상은 하나로 동일한가요? 네,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이 존재하죠. 지금 선생님 앞에는 당장 창문도 보이고 책상도 보이고 또 여러 사람들도 보이고 노트북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 현상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두 글자로 불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르게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되어 다 연관이 된다고 했죠. 즉, 서로는 다 얽혀 있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사상에서는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극단적 사상인 거와 레를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거라는 것은 가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현상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어디론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네, 진리를 얻지 못한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흩어질 뿐이지 어디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불거라고 합니다.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 또한 어떻게 그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원인과 조건에 따라 어떤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모일 뿐 갑자기 어디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두 글자로 불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나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사상 8가지를 부정하고 중도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을 네 글자로 팔부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팔은 여덟 팔, 그리고 부는 아니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8가지를 부정하고 8가지 양극단적 사상을 부정하고 중도를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도라는 건 앞에서 봤다시피 어떤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도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중간 사상에서는 이러한 공의 진리와 또 팔부 중도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수행을 거쳐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어떤 수행을 거쳐야 한다고 보냐면 사선제와 같이 언어로 표현된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자,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요, 궁극적인 진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어요. 언어는 단지 전달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결국에는 명상을 통해 언어라는 분별을 넘어서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유식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사상은 중도사상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진리를 허무주의로 그릇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나타난 사상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 늙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늙고 언젠가는 없어지듯이 모든 존재가 그렇게 변화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고정되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이 빌공자를 쓰다 보니까 이 공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이라는 사상을 두고 빌공자로 그대로 해석해서 진짜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식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식사상이란 뭐냐면 유식할 때 유자는 오직 유자예요. 그리고 식은 우리 의식할 때 식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직 마음의 작용인 식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게 유식사상이에요. 아직 와닿지 않을 테니까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유식사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모든 현상들이 마음이 지어낸 망상의 산물이라고 봤어요.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의식에 의한 망상일 뿐이고 오직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즉, 의식을 떠나서는 어떤 실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식사상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죠? 자, 그래서 우리의 번뇌 때문에 생기는 망상을 없애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진리를 깨닫는 데 터닝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의식을 전환해서 우리 마음이 지혜를 얻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공의 진리를 얻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해탈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는 의식의 전환, 지혜라는 키워드를 꼭 잡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도 초기의 대승불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불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